U.S. Supreme Court overturns affirmative action. U.S. 아니 미국 대법원 미국 대법원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뒤집는다. 단어가 affirmative action. 그러니까 긍정적 하나 하나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Supreme은 대법원, court 아 overturns는 뒤집다, affirmative action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와. On June 29th, the U.S. Supreme Court made a historic decision to end race-conscious college admissions, more commonly known as affirmative action. 6월 29일에 미국 대법원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race 소수계 우대 입시 정책을 끝맺기로. 근데 race conscious 하다는 거는 아무 단어나 거기 넣을 수 있잖아. Something conscious, 그지? 뭐 environment conscious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뭐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을 의식하는 대학의 입학을 종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종들한테, 그러니까 그 동안 차별들을 많이 받았던 흑인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학 입학 그 레이셔를 늘려서 더 많이 받아주겠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농어촌 그 입학 특별 전형 같은 느낌으로 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더 흔하게 알려진. The ruling would make it unlawful for colleges to factor in race when considering student admittance. 이 판결은 대학들이 하는 그 학생 입학을 고려할 때 그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럼 2시 감옥적이고 2 이하가 집목적이고 그 2 부정사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죠. 다르니까 4 colleges로 집어넣고. 이해했어요. 근데 factor in이 뜻이 뭐죠? 너무 어려워요. factor in이 뭐예요? 고려해서 넣다. 그러면 인종을 고려해서 넣는 것이 불법화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미래의 대학들이. 스피킹 포 더 컨서버티브 마조리티 치프 저스티스 존 로버츠 로트 매니 유니버시티즈 하브 포 투 롱 concluded wrongly that the touchstone of an individual's identity is not challenges vested, skills built, or lessons learned, but the color of their skin. 그 보수적 다수를 대표해서 말한 수석 재판관 존 로버츠는 주장 대법원장입니다. 아 대법. 주장했다 이게 아니면 썼다. 왜냐면 이 사람은 판결을 쓸 때 이유를 써야 되거든요. 많은 대학들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개인의 정체성의 기준은 그 터치톤이 기준인 거야. 터치톤이 시금석이랑 다른데 시금석이 왜 은이나 금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긁으면 순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 시금석이라는 돌에다 긁으면.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순도를 맞추니까 그 이 시금석이라는 단어가 뭐가 된 거야? 기준이라는 단어가 된 거야. 아시겠죠? 돌파한 그러한 도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겨낸 어떤 도전거리들이 아니고 쌓은 기준이 아니고 배운 교훈이 아니고 네. 아니라 피부 색상. 그러면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이러한 학생들을 입학 허가를 줘야 되겠다 할 때 보통은 어떤 도전받은 일을 많이 해결한 사람들, 그죠? 그 사이에 뭔가를 많이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 어떤 배운 교훈을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준적으로 삼지 않고 colored skin으로 항상 이렇게 삼아왔다는 게 이제 대법원장의 그 reasoning이라는 거예요. 왜 이 판결을 하느냐.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그래왔고 그 다음에 아, Our constitutional history does not tolerate that choice. 우리의 헌법적인 역사는 이러한 선택을 수용, 그 관용하지 않는다. 용이하지 않는다. 관용하지 않는다. 반대 의견도 있겠죠. 여섯 명,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이 찬성했고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찬성했고 세 명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다고 본 거지 세 명은. Justice Sonia Sotomayor wrote for the dissenting voices. The court subverts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equal protection by further entrenching racial inequality in education, the very foundation of our democratic government and pluralistic society. 법관 소니아 소툼 이 사람은 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그 법원은 뒤바꾸고 있다. 아까 제목에 나왔던 overturn 같은 말이에요. 아, 뒤지다. 전복시키다. 그 헌법 평등한 보호의 헌법적 그런 보장을 뒤집었다. 뒤집는다. 모함으로써 더 굳게 세움으로써 뭐를 더 굳게 세웁니까? 그 교육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한 거죠. 그리고 education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education과 뒤에 명사 구우죠 이게? 그러면 뭐 무슨 컴버지? 동격한 거죠? 그 우리의 민주적인 정부와 그 다양성이 있는 사회의 기초. 바로 그 very는 바로 그라는 뜻이거든요. The very foundation. 바로 그 기초. 기초인 뭐야? 교육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어떤 평등적 보장을 뒤집는다라고 이 사람이 dissenting opinion을 쓴 거예요. 이게 판결문을 내릴 때 만약에 의견이 나누면 의견이 나눠지잖아. 만약에 anonymous하게 만장일치가 된 게 아니면 의견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을 쓴 거죠. 다원주의적인 다양한 사회죠.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responded to the court ruling, including Columbia University President Lee Bollinger, a big proponent of affirmative action. 많은 대학과 대학들은 법원의 판결에 반응했습니다. Columbia 대학의 총장 Lee Bollinger를 포함한 그 소수 집단 의대 정책의 큰 옹호자. Bollinger stated that the decision felt tragic. Bollinger는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The U.S. introduced affirmative action in the 1960s to increase diversity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미국은 그 소수 집단 의대 정책을 1960년에 발표했습니다. 60년입니까? 60년 대. 대에. 발표했습니다. 아니, 소개했습니다. 소개? 도입했죠. 아, 도입했습니다. 그 다양성, 그 대학들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려고. According to NYU law professor Melissa Murray, banning affirmative action would lead to the rates of minority and black students admitted into colleges dropping. NYU 법대 교수 Melissa Murray에 따르면 그 소수 집단 의대 정책을 금지하는 것은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수 집단 그리고 흑인 학생들이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입학률을 입학되어지는 PP니까 입학되어지는 허가되어지는 그 학생들의 숫자 rate죠. 그 비율이 줄어드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rate가 결국 한 단어 need to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명사가 뭔데요?
the rate예요. 그 비율 이해가? 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dropping 하는 거야. 뒤에 수식을 한 거야 그냥. Meanwhile, Harvard President Lawrence Bacow declared that while the Ivy League college would adhere to the court's decision, it would continue to incorporate people of many backgrounds, perspectives, and lived experiences. 반면에 하버드 총장 Lawrence Bacow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Ivy League 대학은 이 법원의 그 결정을 고수할 것이지만 이는 계속 많은 그 배경, 시각과 경험의 사람들을 통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corporate가 뭐 편입시키다, 뭐 밖에서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법은 따르겠다 이거야. Court ruling 있었으니까. 안 그러면 법이, 그러니까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은 따르겠다 이거야. 근데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학 입학을 받을 때, 학생들 받을 때 여러 background랑 perspective랑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편입시킬 거니까 그건 항상 성적의 우수성만으로는 뽑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사실 되게 증명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흑인을 되게 favor하는 만약에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더 뽑아놨을 수도 있잖아. 이해가? 어. adhere to는 stick to, comply with, cling to. 네 맞아요. 그거와 제가 나중에 어차피 쪽지 시험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 네 개입니다. adhere to, cling to, stick to. 이따가 보여주세요. comply with. comply with. 보여주세요. President Joe Biden also weighed in on the decision, saying he strongly disagreed with the change. Joe Biden 대통령은 또한 결정에 강하게 주장하다. 외인이 의견을 내다? 응. 아, 의견을 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그는 강력하게 이 변화에 반대합니다. 응. He added, we cannot let this decision be the last word. Discrimination still exists in America.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이 마지막이 되게 할 수 없다. 불평등은 미국에 여전히 존재한다. 차별은? 아, 차별. 네.